플로우 오브 컨트롤이에요. 플로우 오브 컨트롤, 컨트롤의 플로우, 흐름. 상당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8.1 파트너 if else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. 두 번째 루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를 보죠. 첫 번째 이렇게 루프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죠. 그래서 루프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한 루프입니다. 무한 루프인데 루프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컨티뉴도 있죠. 컨티뉴는 나머지 이 부분을 생략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, 카운트가 3이 되었을 때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가서 루프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좀 지워놓고. 두 번째 예제는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아우터 루프가 있고, 루프 속에 또 다른 루프가 있죠. 그죠? 루프가 이제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에다가 명칭을, 이름을 할당할 수 있어요. 이걸 다 우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이덴티파이어. 식별, 한국어로 하면 식별자가 되나? 식별자. 좀 되겠네. 자, 그리고 빠져나갈 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루프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이 경우에는 바로 얘를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. 아웃 루프 여기까지죠. 빠져나가서 바로 이게 실행되겠죠.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브레이크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루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렇죠? 이 상황에는 어떻게 되죠? 이 상황에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. 무한 루프. 컴퓨터가 다운될 거예요. 자, 세 번째 예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뭐예요? 그래서 카운트 있고,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지금 리턴 밸류예요. 리턴 밸류가 얘가 브레이크 하면서 리턴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. 왜 특이하냐니까 보통 이 스테이트먼트잖아요. 스테이트먼트의 경우에는 리턴 밸류가 기본적으로 이거죠. empty tuple이잖아요. 그런데 브레이크에 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. 브레이크에 한해서 리턴 밸류는 얘가 리턴 밸류가 됩니다. 이해되시죠? 특이한 경우예요.